안녕하세요. 화학공학과 01학번 박선주입니다. 결혼하고 퇴사해서 지금 경단녀 8년째고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2년 정도 후에 환경직 공무원에 도전하기 위해 가산점 취득하려고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돌춘부터 시험을 준비하느라 애들 재워놓고 밤에 틈틈이 공부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한 번에 합격하게 돼서 참 기쁘고 뿌듯합니다. 시험 난이도는 중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필기 및 실기 문제를 풀면서 한 번도 못 봤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계산 문제에서 막혔던 부분도 있지만 교수님의 말씀처럼 까락 없이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실기 문제는 틀려도 감점은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아는 만큼 적고 나왔습니다. 작업형은 제가 석사 과정에서 기초 유기학 조교도 하고 초자를 이용한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임할 수 있었으며 동영상 강의를 본 후에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 간 덕분에 무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강 듣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을 때가 교수님께서 100점 만들려고 시험 치는 거 아니라고 알려주셨을 때였습니다. 만약 혼자 공부했더라면 60점만 넘어도 되는 시험이란 걸 알면서도 공부 범위를 좁히지 못해서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전공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환경직 공무원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론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머지 과목은 중요하다고 알려주신 부분이랑 기출 문제에 시간을 집중했습니다. 100점이나 60점이나 똑같은 합격이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짬짬이 공부를 하다 보니 따로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풀다가 혹은 강의 듣다가 앞에 공부했던 부분이 헷갈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개념을 잡고 진도를 나갔습니다. 상하수도 계획은 숫자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으니 서로 비교해가며 정리를 하고 공정시험 기준은 비슷한 항목이 추가되면 앞에 부분을 다시 암기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집안일 하면서 애들 보면서 짬짬이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알려주신 겁니다. 개론이야 그렇다 쳐도 공정시험 기준이랑 법규 같은 과목은 중요한 부분을 따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따로 짚어주시고 관련 이론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기사 시험에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시험 접수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사 시험 응시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기사 시험 접수가 9시부터 시작인데 9시면 아이들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인지라 어영부영 하다가 접수를 늦게 하는 바람에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이 전부 마감되어 온 곳까지 가야 해서 아침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작업형은 접수가 모두 마감됐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취소 자리를 찾게 되어 시험을 치를 수는 있었으나 또한 먼 곳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아침에 힘들었습니다. 시험 당일 컨디션 조절을 위해 편한 시험장을 찾기 위해 아침 일찍 접수하시기 바랍니다.